와이프 앉으세요. 4시에 또 예배 들어가야 돼서 앉아봐. 앉아서 제가 여기서 기도해 줄 테니까 전부 앉아봐. 옳지. 앉아. 옳지. 다 들어가서 앉아서. 자, 아픈 분은 손을 얹으세요. 아픈 데다가. 들어가서 앉으라니까. 들어가서. 시간이 없어. 다음 4시 예배 때문에 안 돼. 앉아봐. 옳지. 제가 앉아. 의사가 수술을 했어요. 약을 줘요. 수술하고 약 주다가 의사들이 이런 지혜를 낸 거예요. 한쪽 사람한테 약을 줄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. 여러분, 약을 먹죠? 그 약이 들어가서 암을 다 죽입니다. 기뻐하세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약을 먹을 때마다 암이 죽는다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. 막 낫는 거야. 근데 이쪽 사람은 똑같이 술을 약 먹는데 막 죽어가는 거야. 왜? 왜 하나님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병이 걸려가지고, 왜 내가 암이 걸려서 계속 죽어가는 거야. 거기서 의사들이 뭘 발견했냐?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.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. 시작. 그걸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. 그 말씀이 이런 말이 있어요.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,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. 지금 여러분 뭘 얹었어요?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. 속에서 의심이 오면 의심을 물리치세요. 그건 마귀 역사입니다. 믿음이 오면 받아들이세요. 하나님의 역사입니다. 기도하십시다. 하나님, 주님 말씀했습니다.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죄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.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.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. 우리 믿고 다 같이 주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. 주여.